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자, 오늘은 올 여름에 찾아온 하이틴 스릴러 드라마 청담 국제고등학교 두 주연 배우 함께합니다. 매 작품마다 통통 튀는 매력으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는 배우죠. 이은샘 씨. 그리고 레드벨벳의 막내 공주는 어디 가고 매운맛 악녀로 돌아왔습니다. 이혜리.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막 푸릇푸릇. 네. 자, 그러면 우리 예리부터 아니면 은세임부터? 예.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쌤. 네. 이은세 씨 우리 처음 봐요. 네, 맞아요. 아, 너무 귀엽네. 귀엽죠. 우와. 어머.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5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또 이렇게 기념 촬영을 막 예. 핸드폰으로 찍고 계시는데 두 분 다 누가 뭐랄 것 없이 입술을 내밀어서 오, 왜 내미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네, 모르겠어요. 버릇이에요, 습관. 저 사진 찍는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웃겨. 아이고, 3284님이. 이은샘님, 왕팬입니다. 작년 데뷔 16년 만에 SBS 연기대상 신인상 수상했잖아요. 저도 너무 기뻐 100만 년 만에 신랑이랑 포옹했어요. 얼굴은 애기, 수상 소감은 어른. 감동, 감동. 야, 감사합니다. 뭐 이은샘 씨는 연기력이 뭐 워낙 뛰어나니까. 아예 아니에요. 제가 데뷔가 진짜 빨랐어가지고 신인상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딱 받고 나니까 어떤 상보다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신인상은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받고 싶었던 상이어가지고. 해냈네 은샘이. 자, 김유나 씨가. 예리 씨 연기할 때 본명 김예림으로 활동하시던데 그럼 오늘 예리가 아닌 예림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래, 오늘은 그럼 김예림 배우. 네. 어떻게 뭐 불러주시든 뭐, 좋아요? 네, 좋은데. 네. 저 본명이 예림이라서 제 뭐 가까운 지인분들은 다 예림이라고 예림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방효빈 님이. 끼악 지우학 욕쟁이 선배 나왔다. 그 지금 우리 학교 지우학에서 은샘 씨가 욕쟁이 양공소녀를 주목을 받았었죠. 네. 맞아요. 욕을 많이 했었죠. 저도 너무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약간 무서웠어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 상황에서 계속 욕을 하고. 그렇죠. 연습 맞아요? 네, 연습이에요. 네, 타고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오로지 연습. 근데 욕도 정말 잘해야 그 씬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욕 어설프게 하면 그니까요. 그거 굉장히 근데 연기자로서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 욕이. 그렇죠? 그 맞아요. 맛을 살리는 게. 맞아요. 정말 욕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저희 할머니께 배웠죠, 욕을. 아, 정말 할머니 욕은 찾으시겠네요. 네.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욕을 배워서 지유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목받았잖아요. 그니까요. 할머니 고마워. 아, 강현숙 씨가. 드라마 너가 해라. 해줘. 드라마 볼 땐 몰랐어요. 그 매운맛 악녀가 레드벨벳 예리 씨였다니 캐릭터 너무 찰떡이에요. 이거 뭐 좋은 칭찬인가요? 그럼 악역 맡았는데 너무 못됐다 이러면 진짜 네, 진짜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빌런들의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맞아요.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악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자처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때요? 우리 예림 씨는 맨 처음에 이 배역을 맡았을 때 아, 내가 저기 이은샘 역할해도 될 텐데. 네. 아니, 저는 처음부터 이제 제나 역할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네. 저 전작이랑 조금 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이 대본 볼 때부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예. 저는 저희 드라마 그래서 여기서 아 제나 역할이 제일 내가 하면은 잘 살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기분은 좋은데 뭔가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제가 너무 세게 연기를 했어서 그런지 이게 칭찬인지 이제 헷갈려요. 더 세게 해야지 더 세게. 네. 네. 자 그러면 아,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청담국제고등학교 어떤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지 두 분이 좀 소개해 주세요. 소개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요. 청담국제고등학교라는 드라마는 이제 제가 엄청난 흑수저로 나오고 예림이가 엄청난 금수저로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흑수저와 금수저끼리의 대결? 대립? 대결. 싸움? 약간 이런 여자들의 권력 싸움 같은 그렇죠.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스토리들이 엄청 재밌겠죠. 네. 그럼요. 그야말로 살벌하고. 네. 청담 국제 고등학교가 이제 정말 아무나 못 들어오는 네. 정말 최고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 이제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나면서 그러니까 스릴러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은세미가 이제 목격자로 나오고 제가 유력한 용의자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누가 죽였냐 뭐 이런 이런 거를 봐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남녀 공학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남녀 공학이에요. 네. 와 잘생긴 남자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네. 뭐 많겠죠. 예쁜 여학생들도 맞아요, 네. 많을 네.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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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 예쁘고 모두가 다 잘생겼습니다. 그 예림 씨가 다이아몬드 6의 여왕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이제 그 7공주, 6공주 이런 건가 봐? 이게 이제 정말 그 이 부자 학교 안에서도 다이아몬드 6가 이제 정말 최고 권력자들의 집안의 자식들만 모아놓은 이제 소수의 그룹인데요. 제가 이제 거기 퀸. 1위예요, 1위. 좋아. 그러면은 뭐 이제 너무나 열심히 잘 보겠지만 네. 그 청담 국제 고등학교에서도 퀸 6의 퀸이면 네네. 다이아몬드 6의 퀸이면 그렇죠. 어떻게 대사해요? 자, 그냥 뭐 친구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말을 이렇게 느리게 하는 거를 연습을 안 했고요. 그냥 한 문장을 해줘 보세요. 한 문장. 기억났어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너네 같은 것들을 왜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줄 알아? 그거 제대로 해줘 봐봐. 천천히 자 연기하듯이 아, 선배님 얼굴을 보고 이런 대사를 그래, 하려니까 못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물좀 나한테 물 좀 갖다 줄래? 목이 말라 해봐. 선배님한테요. 은세미한테 은세미한테 물 좀 갖다 줄래? 목이 말라도 안 할 것 같아. 물 좀 갖다 줘. 물 좀 갖다 줘도 아니죠. 물 가져와. 이럴 것 같아요. 아주 맞지 맞지. 네, 캐릭터에 푹 빠져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래. 본인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현장에 가서 감독님 굳이 목이 말라 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그런 것도 되게 근데 실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네. 네. 제나? 제나라면은 이제 어떻게 말할까? 감독님 제나라면 그냥 턱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말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말을 사운드를 내지 않고 제나라면 이렇게 턱 진짜 턱 끝으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할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그렇구나. 그럼 은세미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는 뭐 조력장가 뭐 이렇게 옆에서 알았어 목마르지? 전혀 아니요. 이거 차가운 물이야 아니면 야 네가 갖다 먹어. 딱 그거예요. 이제 혜인이라는 친구가 살짝 가난하긴 하지만 절대 기에 눌리지 않는 약간 제나만큼 아니면 어쩌면 보다 더 센 친구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은세미를 썼지 호락호락한 인상은 아닌데 아, 웃겨. 그래 얼음도 가져올까 이런 인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캔디 캐릭터는 아닌 주인공이죠. 네. 정말 속 시원한 친구이고 약간 좀 여주인공 좀 가냘프고 여리고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절대 다 막 덮으시고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친구라 좀 시원한 맛이 있을 거예요. 반전 매력. 그렇군요. 두 분 다 아주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를 맡으셨네요. 그렇죠? 우리 그 은세혜미는 처음 대본 보고 혜인이의 그 극중인 혜인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대부분 여주인공은 좀 가난하다고 하면 기에 눌려서 살고 좀 착하고 네, 괜히 착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괜히 양보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혜인이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남에게 양보라는 건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때 그 상황에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한다. 이런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너무 악착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좀 나쁘네. 나쁜 그쵸, 점도 있어요. 나쁜 점도 많아요. 그래서 끌렸어요. 나쁜 점이 있는 친구라. 인간이 나쁜 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욕망이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김가영 씨가 혜인이 캐릭터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도 많고 또 어떨 땐 부리는 못 참는 입체적인 캐릭터 같은데 은샘 씨와 비슷한 면이 있나요? 제가 혜인이 할 때 좀 힘들었는데 저랑 많이 다른 친구예요. 이제 제가 남들은 다들 MBTI E 같다고 하시는데 전 슈퍼 I거든요. 그래서 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냥 참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성격인데 혜인이는 정말 솔직한 친구라 많이 좀 다가가려고 상상도 많이 하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나와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때 또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리 씨도 그런 면에서는 꽤 저 일단 저는 근데 대사가 너무 세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현실적이지 않은 대사들이 많아서 카타르시스보다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이 현실 세계의 인간들이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비현실적인 대사이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연구했고 카타르시스 가끔 느껴졌어요. 뭐 이 수영장물 네가 다 먹어 뭐 이런 거 할 때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니까 리나 씨가 네 예리 제나가 되기 위해 몰래 영어과외 받았다면서요. 얼마나 배웠어요? 저도 영어로 또 해줘야 되잖아. 영어 정말 잘하는 역이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위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영어 과외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친구들도 외국 친구들도 많고 해서 꾸준히 받아왔고요. 이거 받고 나서 대본 받고 나서 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음 교정이나 그런 뭐라 말의 리듬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뭐 외국 친구들이나 이런 그런 조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분이 99년생 동갑내기 맞죠? 예. 네 맞아요. 근데 그 동갑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 예림이를 봤을 때 진짜 그냥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어서 엄청 웃었어요. 대성통곡이 아니잖아. 폭소 대폭소. 폭소. 대성통곡을 왜 해? 대성통곡을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이상가족. 박장대소. 박장대소. 근데 아까도 별거 아닌데 둘이 엄청 사진 찍을 때 둘 다 입술을 뾱 내밀어서 왜 내밀었냐고 했더니 둘이 막 난리가 났어. 아 웃음 코드도 잘 맞고 맞아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아니 근데 서로에 대한 선입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없었어요. 저는 그래? 네. 치유학에서 욕 잘하는 애로. 조금 약간 애가 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긴 했어요. 사실 치유학에서 저는 예림이가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키가 아담하고 귀여운 거예요. 귀여울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놀랬어요. 아 그렇구나. 고맙다. 그 레드벨벳 할 때는 뭐 팬 아니었어? 제가 좋아했죠. 야 사실대로 말해. 얘가 노래를 잘 안 들어요. 맞아. 안 들으면 또 몰라.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레드벨벳 좋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땡 조금 늦었네. 그러면 같이 촬영하면서 뭐 서로 이제 뭐 고민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그랬어요? 아니면 좋은 거? 뭐. 네, 뭐 너무 그렇죠. 이제 촬영 안 들어갈 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이제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적이 대다수였고 맞아 맞아. 이 촬영장 분위기는 뭐 엄청나게 좋았겠네요. 아무래도 뭐 다 또래또래나 하여튼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 네, 진짜 거의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러 가는 듯이 촬영장 가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막 오면 야 왔냐? 막 이러면서 갈 때도 야 가라 학교 친구들처럼 야 거기 뭐 좀 무서운 선생님 안 나와요?
아, 저희가 제일 무서워가지고. 네. 아, 내가 좀 가서 분기를 좀 잡아주세요. 너 나와. 너 뒤돌아보는 애 너. 그러니까요. 네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너 나와. 뭐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셨어야 됐는데. 필요해요. 진짜. 너무 떠들어가지고. 너무 재밌겠네요. 네. 어, 장유 씨가 4화까지 다 본 1인입니다. 결국엔 혜인이랑 제나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땐 끝까지 보세요. 뭐 이런 거. 그럼요. 아이고. 스포 금지. 스포 금지. 지금 4화까지 했어요. 네. 네. 매주 수요일 날 10부작이어가지고 수요일 날 두 편씩 공개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세 번 남았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예. 와, 4화까지. 네. 그 은하 씨가 드라마 10부가 딱 끝나면 그 결말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것 같은지 한 음절로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헐, 와, 엥? 와라 그러겠죠 뭐. 엥 이거야? 헐 이거야? 아, 약간 음일 것 같지 않아? 저는 응? 이거. 응? 응? 어, 나 그런 결말 싫어. 아, 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허리네? 열려있고 뭔가 상상하게 만들고 네. 시즌2 같은 걸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네. 응? 그럼 어? 네, 그렇죠. 뭐? 엄청난 엄청난 스포다. 우리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그래? 스포예요. 그럼 와 와나 와는 와는 나왔으면 와는 좋겠어요. 네, 와가 와.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 금민지님이 앞으로 드라마 홍보차 해외도 가잖아요. 지금 두 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해외도 가요? 네. 어디 어디로? 저희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두 군데 갑니다. 와, 싸야 찐따 바다무. 오, 무슨 어디 인사? I love you 말레이시아. 와, 어떻게 잘하세요 선배님? 와, 외워가야겠다. 아, 네. 맞아. 와, 그렇구나. 뭐 지금 인기가 엄청 좋은가 보죠.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불러주셔가지고 저희 둘이 그래서 마음으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야! 이러면서 연락으로 야! 우리 여행 가자! 야! 쇼핑 가자! 와, 해팬들 분이 이 드라마에 어떤 점을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K푸드도 많이 나올까요? 떡볶이 같은 것도 나와요? 일단 뭐 음식보다는 그런 다른 나라의 학교 생활을 보기가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실상을 들여다보기가.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약간 그런 부자 학교의 실상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일단 소재가 너무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맞아요. 아, 자극적이에요? 캐릭터가 네. 하나하나 다 자극적이라서 약간 쉬는 시간 없이 하나 네. 드라마가 끝나거든요. 네. 자극적인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네. 좋아해 주세요. 아, 음식은 하나도 안 나와요? 부자들은 음식을 안 먹나? 아, 아니요. 스테이크 이런 거? 네, 뭐 스테이크 정도? 지루하다. 네. 마라떡볶이다, 로제떡볶이다. 그런 거 안 먹더라고요. 그런 거 안 먹어. 왜 부자들은 네. 그런 거 안 먹어? 막 통째로 그 뭐야 레스토랑 하나 빌려놓고 혼자 밥 먹어요. 네. 와, 자극적이네. 네. 그럼요. 자극적이죠. 엄청 석하죠. 8984님이 근데 드라마 할 때 예리 해외 투어 중이었잖아요. 해외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 유럽 투어 돌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사실 보지는 못했고 제가 그 와이파이로 다운을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상하게 데이터로 받아서 저 혼자 계속 비행기 안에서 이동하면서 계속 봤어요. 아, 너무 궁금한데 해외에 있으니까 저화질이더라도 계속 봤어요. 자, 그러면 저기 또 이윤희 씨가 네, 서로 붙는 신에서 머리채 잡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완전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써요? 아무리 머리 를 잡는 건 살살한다 해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액션 스쿨을 가서 그 액션을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춘 다음에 촬영에 들어갔어요. 그럼 몸싸움 신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괜찮았어요? 한 번에 끝났어요? 저는 지우학 때 액션을 정말 많이 해왔어가지고 그래도 몸에 배어있는지 쉬었는데 예리는 그런 액션을 많이 안 해봐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혹시나 다칠까봐. 예.
너무 잘해요. 진짜. 저 액션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해요. 제가 맞는 입장이었거든요. 얻어 터지는 입장. 때리는 입장이고. 야, 은쌤이 좋았겠네. 네, 행복했어요. 아니, 되게 웃으면서 했어요. 컵함을 까르르. 와, 보고 싶네요. 아, 예. 봐주세요. 저는 진짜 보면은 비하인드 사진 같은 게 있는데 넋이 나가 있고 은쌤이 혼자 신나가지고 웃고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자, 청담국제고등학교의 OST죠. 키드밀리의 Did It Myself 듣고 4부에서도 두 분과 얘기 계속 나눌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에게도 예, 미담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미담도 보내주시고요. 이 두 분들 돌아다니셨나요? 목격담 있으면 무서워. 네, 또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 있다면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자, 두 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수학법을 쓰는 격을 원했다. 화전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드라마 청담 국제고등학교의 주연 배우 예리 이은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아, 이렇게 몸만 하면 입술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너무 웃겨. 주영 씨가 지금 여고생 반 훔쳐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2834님이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스텝이었는데요. 오늘 은샘 씨 나온다고 해서 지금 지방 촬영 왔다가 응원 문자 남깁니다. 저희 드라마 촬영할 때도 연기 진짜 잘하셨는데 이번 청담 국제 고등학교에서도 멋진 연기 펼치시길 응원합니다. 야, 와, 무대 누구시지? 감사합니다. 어머, 이런 거 너무 너무 네. 고맙잖아요. 진짜 저는 안 보내주시나요? 저는 어디 없나? 더군다나 이제 같은 스텝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은샘 씨의 어떤 그런 인간성도 좀 볼 수 있고 그렇죠. 잘 지냈으니까 잘, 이런 네. 거 잘, 잘 살았다는 네. 증거죠. 네. 잘 살았다. 잘 살았네. 감사합니다. 와, 뭐 이제 이은샘 씨는 연기하면 이은샘. 아, 아직 예. 멀었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진짜. 청담 국제고등학교 여러분 꼭 봐주세요. 예. 많이 봐주세요. 박지영 씨가 예리 씨 레드벨벳 유럽 투어 다닐 때 목격담 많이 떴는데요. 유럽 투어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네요. 별그램에 올라온 멤버들과 축제 즐기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유럽 투어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다른 도시들을 되게 바쁘게 지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축제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목격담 같은 거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와, 권준석 씨가 두 배우 덕분에 작품 잘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청재고 제작진 중 1위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왔다. 권준석 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근데 지금 분위기만 봐도 엄청 촬영장 분위기가 좋고 정말요. 아주 또 각자 캐릭터에 푹 빠져서 참 수월하게 잘 아주 그냥 아기네 아주 그냥 그 집요한 악착이랑 네. 파라나 사공님이 좀 전에 청담 국제고 보고 왔는데 40대 아줌마지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김지연님이 이 드라마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뭔지 엄청 생각하게 돼요. 그게 돈이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뭐든요. 근데 두 분도 가지고 있는 거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예요? 오, 자랑하고 싶은 거?
뭐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건 뭔지 생각하게 된다. 네. 어.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뭐가 있을까? 뭘 가질까? 저는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 제 성격이요. 맞아. 야, 맞네. 아, 성격이 아주 좋구나. 뭔가 이렇게 밝고 저도, 긍정적이고 저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자 주위여서 뭐 그게 좋지 않나. 제나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네요. 그렇죠. 반대긴 해요. 예예. 은샘이나. 저도 성격이긴 한데 제가 살짝 좋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단순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되게 멘탈이 강한 게 뭔가 모든 일이 있어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지에 오른 건데 사람이 괜히 안 일어난 일에 그냥 걱정하고 괜히 복잡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을 내리면 뭔가 실수가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괜히 꼬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굉장히 플레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와 어떤 그 은샘의 파워인 것 같아. 진짜 모두에게 주고 싶어요. 오. 이런 마인드. 그렇구나. 단순하게. 5696님이 학창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해본 것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그리고 학창시절에 못 해본 것들 중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원래는 저는 학교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교복이 너무 입고 싶어요. 그쵸, 그럼 교복만 입고 싶은 거지 뭐. 야, 많이 입었잖아 여기서. 이 학 말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진짜 여기서 그렇게 뭐 내내 입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또 촬영이랑 진짜 아, 학교에 가는 그러면, 건 달라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뭘 하고 싶어요? 등교? 등교만? 진짜 등교만? 그 아침 공기를 맞으며 걷는 거 등교만? 네. 예. 등교만 이제 다시 이건 사실 학교. 지금 하셔도 야, 되잖아요. 해외 가서 내일 아침 7시에 예. 교복 빌려 줄 테니까 저는 수학여행 가보고 싶어요. 다시 수학여행 뭐 그런 거 여행 친구들이랑 학교 다닐 때 가서 막 혼나도 보고 막 뭐 밤 늦게 몰래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다가 잡히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세윤 씨가 은샘 씨 별명이 꼬마 대통령이더라고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나 했더니 어렸을 때 어린이 프로그램 많이 출연하셨다면서요. 저 파니파니 진짜 열심히 봤는데 그 어린 소녀가 은샘 씨였다니 너무 잘 컸다. 오야. 아, 은샘 씨가 어린이 프로 MC 경력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2007년도 데뷔인데 그때부터 어린이 프로 MC를 중학교 때까지 쭉 했어요. 하나 둘 셋이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어린 친구였는데 더 어린 친구들을 가리키고 하는 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너무 신기해요. 대사가 있어? 자, 그 약간 그런 거지. 제가 목소리가 되게 중저음인데 그때는 높여야 돼. 친구들 안녕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들 안녕 저는 이은샘 세미 은샘이에요. 이런 거. 뭘 가르쳤어요? 그 또래 친구들이나 그 대부분 요리 많이 가르쳤고요. 아, 종이접기. 요리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요리요? 레시피대로 막 그런 거 읽는 요리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냥 뭐 자 파는 이렇게 송송송 썰어주고 소금은 한 꼬집, 후추는 두 번 톡톡 이런 느낌. 노래 부르면서. 종이접기는? 종이접기는 이제 종이접기 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어떻게 그걸 하게 됐어요? 제일 처음? 제일 처음에 그냥 우연히 오디션을 봤어요. 파니파니 오디션을.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개그맨 따라하기 해봐도 되나요? 하고 혼자 개그맨을 막 따라했나 봐요. 그걸 좋게 봐주셔가지고 MC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끼가 있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엄마 손을 잡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엄마도 인정을 한 거네. 아, 우리 은샘이가 이런 쪽으로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아니면 쫄랐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많이 쫄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녀라 하셨는데 나는 싫다.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할 거야. 이랬었죠. 춤도 잘 출 것 같아.
그쵸? 춤이요? 예리보다 잘 춰요? 모르겠네요. 춤 꽤 춥니다. 아 그렇구나. 꽤 춘대. 진짜 웃기다. 오상석 씨가 두 분은 야식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면서 먹으면 좋은 야식 추천해주세요. 청남국제고등학교를 보면서 어떤 걸 먹으면 어울려요? 매운맛이니까 매운 닭발? 아 정말 매운 닭발? 아니면 마라탕 말고. 좋다 좋다. 맛있겠다. 그치? 매운 거를 먹어야 되네? 약간 그러면은 되게 열내면서 잘 볼 것 같아요. 야식이니까. 야식이니까. 매운맛으로. 네. 두 분이 좋아하는 야식은 뭐예요? 저 닭발이요. 닭발. 닭발만 먹어요? 닭발이랑 주먹밥. 아하 예. 너무 맛있어요. 그렇구나. 닭발. 계란찜은? 계란찜도 한두 숟갈 먹긴 하는데 저는 매운맛이 입에 오래 남는 걸 좋아해가지고 잘 안 먹어요. 고통을 지기네. 네. 매운 거 잘 먹어서. 와 매운 거 잘 먹는데. 예리는? 저는 그렇게 사실 매운 거 잘 먹지는 못해가지고 그 회나 뭐 그런 종류 먹어요. 말한 건 마라탕인데. 야식으로 회? 회나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윤미 씨가 디지몬 덕후 예리 가지고 있는 굿즈는 대충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최근에 디지몬 다시 본 적 있다 없다? 항상 저는 디지몬 주기적으로 다시 보고요. 이 만화인데요.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 아직도 좋아해가지고 그런 굿즈 같은 거 사서 모으고 그러거든요. 굿즈가 대충 몇 개나 돼요? 이렇게 많진 않은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목걸이, 뭐 펜던트, 뭐 핸드폰 뒤에 붙이는 스티커 아니면 이따만한 그 디지몬을 실사한 큰 인형이 진짜 집에 있고요. 아니면 디지바이스라고 이렇게 디지몬을 소환해내는 게 별로 많진 않은데. 우리 은샘 씨도 뭐 모으는 거 있어요? 저는 모으는 게 레고 좋아해가지고 네 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집에 항상 전시해놓고 그래요. 아 근데 유승희님이 은샘씨 승마 시작하셨나요? 클라이밍은 안 맞아서 그만뒀다던데 승마는 잘 맞는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제가 승마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옷소매 붉은 끝동 촬영했을 때 궁녀즈끼리 운동팸을 만들었어요. 이래야 우리는 약속을 잡고 만날 수 있다. 그러니 클라이밍 모임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가 클라이밍은 왜 안 맞았어요? 저희가 세 번 가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들잖아. 네 그래서 그만두고 우리 이제 그냥 스포츠 1일 체험 모임으로 바꾸자 해서 나중엔 승마를 가기로 했는데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직 승마를 못 갔네요. 그렇군요. 우리 에리 씨는 어떤 운동? 저는 하는 거는 많이 없고요. 유일하게 필라테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아, 그 0801님이 만약 예림이 레드벨벳 멤버 언니랑 같이 연기할 수 있다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그래 멤버 중에서도 연기에 관심 있는 네 연기하고 있는 멤버들 몇 명 있는데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연기 같이 너무 웃겨서 그 연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각자 열심히 하는 걸로. 그러면 쿨하다. 두 분이 연기할 때 웃음으로 NG 많이 난 NG 많이 NG 나왔어 정말 네 눈만 마주치면 웃음이 너무 나고 서로 이렇게 완전 성격과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맞네요 맞네. 그러면 지금 힘들었어요. 이제 촬영은 다 끝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촬영 끝나고 나서도 좀 자주 만나요? 자주 뭐 좀 연락을 하나요? 네 촬영 중에도 촬영 중에도 사석에서 이제 쉬는 날만 생기면 이제 야 만날래? 만나서 밥 어디가? 먹어요. 밥 먹고 카페 가고 똑같아요. 네. 저 예림이 본가도 갔다 왔어요. 아 맞아요. 얘가 운전을 또 하는데 이제 은샘이가 샘이가 운전해서 저희 본집에 데려다주고 드라이버하고 되게 멋있어요. 예린 아직 운전 못하고? 저는 운전면허 땄는데요. 저 그 장롱면허라고 하죠. 우리 은샘이는
씨는 운전한 지 몇 년 됐어요? 21살 때부터 했어요. 어이고, 지금 베스트 드라이버네. 그럼요. 예. 진짜 잘해요, 운전. 아, 뭐 음악도 틀고. 네. 네. 막 저희 막 그 창문 싹 다 열어놓고 음악 크게 틀면서 막 아 막 노래 부르면서 가고. 너무 싱그럽다. 진짜 처음으로 예림이 태워서 창문을 예. 처음으로 다 열어봤어요. 예. 원래 안 열고 다니거든요. 되게 뭔가 둘이 막 청춘의 무슨 네. 영화 찍는 것처럼. 델마 루이스? 네. 아 모르는구나. 와, 네. 아니 알아요. 알아? 그 영화. 예. 이혜영 씨가 네, 두 분 다 옷구슬 같아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로션 하나만 발라가지고 피부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없어요. 예, 세미가 진짜 피부가 진짜 좋아요. 예, 예. 예림이가 진짜 좋아요. 뭔 소리야? 저는 관리를 합니다. 저는 뭐 조금 안 좋아졌다 싶으면은 뭐 병원도 가보고요. 뭐 집에서 혼자 팩 사다가 팩도 해보고. 근데 얘는 진짜 별로 안 하는데 그냥 타고나길 좋고 저는 관리를 좀 합니다. 원래 애초에 처음부터 뭘 안 바르니까 딱히 뭘 안 해도 그냥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잘 때도 그냥 로션만 대충 쑥쑥 바르고. 타고났네. 네, 아니에요. 러블님님이 집순이 예리 요즘 집에서 뭐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저는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서 지금 뭐 예리가 원래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네, 저 예. 그 항상 TV 보는 거 많이 보내고 친구들한테. 은세미는 집에 있는 거 좋아요? 아니면? 저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서로 늘 침대에 누워서 TV만 봐요. 예. 네. 한 번은 진짜 웃겼어요. 한 번은 만날래? 이렇게 하다가 결국 계속 서로 집에 이제 있다가 못 만났어요. 예. 근데 자주 만나긴 하는데 저는 집에서 뭐 알람 안 맞춰놓고 일어날 수 있는 날 넷플릭스 땡 보고 이제 잠들 때 예. 그런 소소한 행복인 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은세미는? 저도 그냥 집에서 레고 하고 예. 레땡 하고 네. 예. 아, 오, 이것도 예. 말하면 안 되는 거 레땡 하고 넷땡 보고 유땡 보고 주로 걸 보시는구나. 네. 네. 아 2369님이 은샘님 평소에도 스타일이 넘나리 멋진데 올 하반기 유행할 스타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유행할 스타일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뭐가 있을까? 그냥 우리 이은샘 씨는 스타일이 평소 스타일이 네. 그냥 편하게 입는 건가요? 왜 아, 얘, 스타일이 어때요? 너 되게 이상한 거. 얘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은샘이 옷 잘 입고 되게 패셔너블한데 맞다 맞다. 얘가 어느 날 이제 또 저희 쉬는 날 야 만날래 해서 또 어느 날 같이 만났어요. 밥을 먹으러 만났는데 얘가 신발이 자기 발에 비해서 너무 큰 사이즈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랬는데 얘가 진짜 뭐라 그랬더라 너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발을 큰 사이즈를 신으면 다리가 얇아 보여요. 아 이상하다. 자기 무슨 남자 사이즈였어 그거는. 네, 제가 원래 발이 230인데 네. 신발을 240 또는 250을 신거든요. 그럼 발도 편하고 아니야 정말 다리 발목이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근데 걸을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이제 진짜. 근데 저는 익숙해가지고 오히려 딱 맞는 신발을 신으면 뭔가 비율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얘가 신발 사이즈가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걸 너무 사고 근데 싶어서. 맞기는 해. 그 신발은 아 얘가 이 정도로 패션을 사랑하는구나. 그치 가끔 너무 사고 싶은데 내 사이즈가 없으면 네. 그때는 뭐 큰 거를 네. 사기도 하는데 부츠 같은 건 좀 큰 걸 사도 괜찮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냥 운동화였어요. 운동화. 네. 운동화도 전 뭐 크게 신어요. 아 근데 너무 컸어요. 깜짝 놀랐어요. 250이었거든요. 아빠 거. 거의 그쵸? 뭐 그렇죠. 예. 재밌네. 네, 요즘 재밌어요. 스타일이 있네.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예. 광고 한번 들까요? 아, 네, 예, 좋아요. 자, 키파타 초대석 오늘은 청담국제고등학교의 두 주연 배우 김예림, 이은샘 씨와 함께했습니다. 와, 뭐 네네. 네. 얘기하는데 진짜 고등학교에 온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벌써 인사할 시간이에요. 시간 너무 빨라. 너무 빠르죠? 네. 우리 뭐 아직 드라마 못 본들에게
앞으로 보실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청담국제고등학교를 아직 못 보셨다면 빨리 일단 틀어서 보시는 게 네. 일단 좋을 거고요. 시작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시작하면 못 태어나와요? 네, 시간 순삭. 매주일만 기다려요. 네. 네. 내일 나오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래요. 뭐 두 분에게 추천곡을 한 곡씩 받았는데 얘기하느라고 끝곡 한 곡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은샘 씨가 이제 추천한 노래 들어볼까요? 전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예. 저희에게 맞는 게 예림이가 추천한 레드벨벳의 사이코 같거든요. 그러면 레드벨벳의 사이코 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돼요. 네. 너무 반가웠고요. 청담국제고등학교 저 꼭 챙겨서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사이코 에러 에러 에러.